네, 21번입니다. 21번. 다음 상황 이후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명예 사신이 배에 오르자 우리 사신 일행도 배에 올랐다. 이에 앞서 사카이에 도착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잡혀온 사람들이 다투어 찾아왔다. 외장들도 말하기를 화친이 이루어지면 사신과 함께 포로들을 돌려보내겠다 하더니 이때에 이르러 화친이 성사되지 못해 다시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목 놓아 우는 포로들이 얼마인지 알 수 없었다. 일본 왕환 일기.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예, 화친 얘기가 나왔어요. 우리 보통 임진왜란이라고 하면 그것만 알고 있는데요. 예, 임진왜란이 있고요.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화친 협의가 있다가 안 돼서 다시 전쟁이 일어납니다. 이게 이제 정유재란인데요. 예, 얘들 이제 쭉 처음에 임진왜란 때 쭉 해서 올라왔죠. 선조는 의주까지 피난 가고요. 명군이 참전해서 평양섬 탈환하고 쭉 내려갑니다. 예. 그러면서 이 와중에도 계속해서 이제 조선 수군은 이제 바다의 재해권을 장악하고 외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면서 있었습니다. 이제 그러다가 쭉 내려오는데 이제 얘네들이 요 남쪽에 예, 일종의 외성이라고 해요. 외성을 쌓고 계속해서 시위를 합니다. 시위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협상을 이제 시도하는데 이게 결렬돼 버려요. 그래서 이후에 정유재란이 일어납니다. 다시 전쟁이 일어나요. 그런데 이 정유재란 이후에 이제 뭔가 어떻게 되냐면은 갑자기 누가 죽어요. 예, 도요토미 누가 죽어요. 누구죠? 예, 도요토미 히데 요새끼. 예, 그 새끼가 죽어요. 그래서 이제 전쟁이 종결이 됩니다. 예, 종결이 돼요. 근데 이제 여기에 있었던 요 사이 요걸 묻고 있습니다. 예, 정유재란 이 일화의 직전 여기까지 내용을 이제 골라보면 되는데요. 예, 1번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조선 세종 때고요. 2번 삼별초가 강화도 항전 고려 때고요. 삼포에서 외인들이 난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는 게 중종 때입니다. 중종 때. 예, 4번 국경 일대에 천리장성이 축조되었다. 예, 천리장성 하면 이건 고려 아니면 이제 고구려 둘 다 해당이 됩니다. 천리장성이 두 개 있었죠. 예, 5번 명량해전에서 이순신이 승리를 거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예, 명량해전. 이 영화로도 나오죠. 예, 명량해전이라고 하는데요. 여기서 이제 제가 뭐 자세히 얘기할 건 아닌데 지금의 이제 진도입니다. 진도. 진도에 가면 이제 울돌목이라고 있어요. 울돌목. 예. 여기가 이제 그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그 조류가 빨라요. 예, 조수 간만의 차 때문에 그 조수 간만의 차로 인해서 지금 현재도 거기 조력 발전소가 있을 정도예요. 실제 가보면은 거기서 막 파도가 장난이 아닙니다. 예, 그 소리가 막 우 막 이런 소리 들린다 그래서 울돌목이라고 했는데요. 그 진도대교 밑에 가면 아직도 구조물이 나타나 있습니다. 무슨 구조물이냐면은 이순신이 이제 적들의 배를 기다리면서 쇠사슬을 엮었던 그런 구조물이 나타나 있습니다. 예, 명량해전과 관련해서 뭐 최근에 영화도 나오고 하는데요. 예, 요게 이제 그 명량해전이 바로 이제 정유재란 하고 임진왜란 그 사이, 특히 이제 정유재란하고 가까운 시기에 일어났던 그런 전쟁입니다. 예, 그 명량해전과 관련된 거, 예,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. 예, 1597년입니다. 명량해전. 뭐 13척의 배로 적의 배 뭐 133척을 물리친 세계 해전사에 빛나는 예, 그런 대첩입니다. 명량대첩. 예, 21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.